DJ. 안녕하세요. 왕년의 꽃다방 DJ 한정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얼마 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가 이런 강력한 어떤 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뭔데요? 일명 우리 부디 갱년기설. 갱년기. 갱년기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갱년기설. 그러니까 몇 가지 근거를 대주셨어요. 우리 부디 왜 이렇게 점점 말라가냐. 얼굴도 말라가고 뭔가 살이 쪽쪽 빠지는 게. 그러면서 부디가 추천해주는 음악이 다 너무 눈물 날 것 같다. 너무 감성적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근거로 갱년기설을 강력하게 제기해주셔서 저희가 맞는 것 같다. 우리도 몰랐는데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명을? 갱년기가 뭐예요? 갱년기? 갱년기를 모르신다고요? 뭔데? 갱년기가 이제 생애 주기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몸이 좀 뭔가 약간 이제 갱신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몸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건 없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고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몸을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해서 좀 몸이 이렇게 좀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좀 몸이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아요. 말라가는 건데 건강하게 말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육은 있죠. 이게 목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3개월 말까지. 동안 딱.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4월부터인가? 4월. 4월 6. 닭가슴살 먹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예민한 상태죠. 좀 예민하신 상태고 어쨌든 갱년기는 아니신 걸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신 걸로 저희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적인 부분은 이제 해명이 된 것 같은데 음악, 아까 이 갱년기설을 제기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근거 한 가지가 음악이 너무 눈물 난다 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음악도 만만치 않던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예전 생각하면서 문득문득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하는데 이제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좀 감성적인 노래. 제가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좀 소녀 감성이 있어. 네, 제가 옛날에 다른 생활 사나이. 옛날에만? 절대, 지금도.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감성적인 노래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평상시에 잘 못 듣던 음악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옛날에 음악다방 메인 DJ 시절에 많은 이렇게 신청은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좋아해서 많이 틀어드렸던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음악들이 많네요. 이게 좀 눈물 나고 감성적이고 원조 명동의 꽃다방 메인 DJ로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냥 DJ라 그러면 화내요. 예민해지셔가지고 메인 DJ로서 네,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진짜 좋은 음악들 엄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약간 이게 물론 이 유튜브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 유튜브지만 컨셉으로 왕년에 메인 DJ이셨으니까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게 물론 컨셉이기도 합니다만 이 메인 DJ로서의 자부심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음악 선곡해 오시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진짜 그거 자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도 들으러 오시지만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 좋은 노래도 좀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매주 명곡 알려주셔서 들어봤던 것도 있고 이건 처음 들어본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다 좋아요. 좋은 노래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이죠? 오늘은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베르깁 로빈기 모리스기 비지스라고요. 영국의 비지스. 대표적인 그룹이죠. 비지스의, 저는 알죠. 비지스. 네. 주옥 같은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비지스는 삼형제가 똘똘 뭉쳐서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소프트락이라고 해서 잔잔한 음악들, 감미로운 그런 음악들 위주로 하다가 70년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디스코 열풍을 토요일 밤의 열기라고. 그러니까 혹시. 저도 비지스 하면은 그 음악이 생각나는데. 네, 토요일 밤의 열기. 네. 나이피버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던 그래서 상당히 역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69년도에 나왔던
60년대는 대표적인 발라드, 락 발라드를 했던 그룹인데, 이때 제가 참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인데, 비지스의 First of May라는 곡입니다. 5월 1일? 5월 1일. 아. 5월 1일. 이거는 그 영화 멜로디라는 영화에 네. 삽입이 됐던 곡인데요. 초등학생들의 풋풋한 그런 사랑 아. 얘기? 이런 것들 그린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음악만. 음악만 어쨌든 그 노래만. 영화에 삽입된 음악이다. 5월 1일. First of May. 네. 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릴 때 그 가사가 일단 제가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가사가 이제 안 시켜도.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이 시간 위해서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저 열심히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I was small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 we used to love while others used to play. Don't ask me why the time has passed us by. Someone else moved in from far away. 이렇게 되는 곡인데 내가 그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나무가 나보다 우리보다 컸었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막 놀 때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지. 초등학생들에게요? 네. 조숙한데. 그러니까 이 미국 그 미국이나 영국 초등학생들은 조숙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상당히 좀 순수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비지스 하면 잘은 모르지만 비지스 하면 생각나는 그 음악 풍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좀 소프트하고 서정적인 비지스의 음악인데 5월 1일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5월 1일에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1월 1일도 아니고 5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뭐예요? 이제 이 노래를 만들 때 이제 그 이 베리깁이 제일 큰 형이거든요. 베리깁이 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강아지를 키웠대요. 강아지 반려견. 베리깁이, 반려견. 요즘은 반려견이죠. 그 반려견이 생일이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5월 1일이에요? 예. 반전이죠, 완전히. 예, 좀 황당하긴 해요. 반전이면서 약간 표정 관리가 지금 뭔가 예, 첫사랑을 그린 5월 1일. 근데 그게 반려견의 생일이었다. 네. 어쨌든 이 음악이 뭐 영화에도 삽입이 되고 히트를 한 거잖아요. 반려견이 효자네. 그렇죠. 좋은 날 태어났네. 5월 1일. 그러니까 반려견이 요즘은 뭐 전부 우리 개들 많이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키우거든요. 키우시죠. 맞아. 저도. 이름이? 초코. 초코. 초코 키울 땐. 초코레스. 치어. 거의 상전 아니죠? 초코레스. 치어. 저만 쳐다보고 삽니다. 아, 강아지가. 진짜로? 제가 저만 들어오면 너무 좋아해요. 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도 강아지가 가장 잘 따르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게 그쵸, 부디. 아하.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 압류, 압류. 따뜻하시죠. 그렇죠. 이 초코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초코 사진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그 옛날 사진이라서 아 그래요? 지금 살이 안 쪘을 때 사진 안 쪘을 때 지금은 좀 그래? 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아니 부디만 살 빼지 말고 그럼 초코도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산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언제 기회가 되면 반려견과 우리 보호자가 같이 살을 빼는 부디만 살 빼지 말고 그런 어떤 공통의 다이어트 이런 주제 영상도 번외편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자 얼른 오늘도 퀴즈 내드려야 되겠죠. 저희 참여 많이 해주실수록 선물이 진짜 팡팡팡팡 많이 나갑니다. 거의 진짜 어떻게 하면 선물 드릴까 진짜 안달이 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퀴즈 진짜 쉽게 내고 있거든요. 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맨 준비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퀴즈맨입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 맞추기 쉬우실 텐데요. 자, 이번 주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부디는 부동산 가격의 경우 한번 오르면 웬만해서 내려가지 않는 성질을 언급하면서 자, 다섯 글자의 경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 가격이 어떠한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를 맞춰보세요. 자, 보기 나갑니다. 자, 1번 하방 경직성, 2번 하방 경직성, 자, 3번 상방 경직성, 그리고 4번 빰빰빰빠바밤 하방 경찰청. 자, 부디 힌트 주세요. 아니, 퀴즈맨의 이 리딩 실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 확실히 사람이 많이 해보면 늘어요. 그죠? 그럼요. 잘 읽네, 이제. 잘해. 퀴즈맨 잘하네. 초단계 10년이면 라면을 끓여. 아, 우린 이제 11회니까. 11회 만에 라면도 끓이시고, 지금 별걸 다 하시는데, 어쨌든 힌트 갈게요. 1번부터 4번. 역대 부디 퀴즈 중에서 글자 수는 일단 가장 많아 보이고요. 뭐 하하경직성, 하방경직성, 상방경직성, 하방경찰청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두 개는 그냥 제하실 것 같고,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제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상방도, 상방경직성도 경제 용어예요? 그렇죠. 상방경직성도 하방경직성의 반대 용어죠. 그래서 뭐 이거 힌트를 뭘로 드려야 돼요? 뭐가 더 많이 쓰여요? 상방경직성과 하방경직성 중에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하방경직성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였습니다. 저희 말씀드렸죠?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지금 안달이 나 있으니까. 자, 뭐가 더 많이 쓰인다고 부디가 말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전화 02-556-6961번 문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보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형식, 네이버 폼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달아두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셔서도 참여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상담도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죠. 여기 이슈입니다. 어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 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주요 기사 댓글 전문가 의견 종합해서 다섯 가지 이슈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5위 이슈 선정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서울 용산과 종로 일대 부동산의 외지인 매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요 22.1%입니다. 이 가운데 용산구 경우에 외지인 매입 비중이 약 33%를 차지해서요.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도 아파트요. 1월에서 4월 외지인 비중이 31%로 조사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이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대통령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 집무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 뭐 호재다 악재다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부디는 이건 호재다. 호재죠. 이건 호재다 그랬는데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산은 본래 뭐 공도 거기 있었고 원래 규제가 있는 곳이에요. 네. 없던 곳이 아니고 원래 있던 곳인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인근 부분만 삼각지죠. 그쪽만 좀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호재가 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도 되게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용산은 앞으로도 계속 뭐 잘 가지 않을까. 호재가 진짜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지인 비중이 늘었다. 이거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죠.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외지인이 뭐 서울에 갑자기 와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인데. 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수요가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예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방에서 우리가 예전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방에 이제 돈이 조금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아, 서울의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막 사놓는 거죠. 네. 돈이 좀 많은 분들이 부자들 사놓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마침 용산으로 집무실도 옮기고 하니까 네. 용산이 또 크게 지금 돈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수요들이 네.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산은 그때 당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났을 때도 그러면 용산은 그렇고 대통령 집무실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었던 곳 종로 일대 뭐 이곳은 어떻게 될 건가를 봤는데 거기도 같이 외진이 늘었다. 이거 종로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종로 쪽이 지금 본래 종로 한번 종로 가끔 나가세요? 종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 네. 나가거든요. 근데 종로가 온 건물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전부 그 오래됐어 건물들도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항상 시내 옛날에 우리가 뭐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 도심 그때 이제 3도심이라 그래가지고 뭐 강남, 여의도 그리고 한양도성, 그게 이제 종로, 을지로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양도성을 어떻게 했냐면 보존 위주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보존. 한마디로 개발 안 하겠다. 네. 근데 보존 위주로 간다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서울의 그 도심의 규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로도 가령 뭐 남산 때문에 뭐 못 올린다. 그 다음 경복궁이 있어서, 고궁이 있어서 못 올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있어서 못 올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도 제한도 좀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서 높이 짓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이 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심이 앞으로 많이 바뀐다. 이게 2040이 나와 네.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도 이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종로도 상당히 이, 뭐, 시내 한복판에 이제 어떤 규제들이 풀리니까 그게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 완화나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청와대는 가보셨어요? 핫플레이스잖아요. 핫플레이스예요? 관람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는 그 공부를 해야죠. 저는 부동산 역시, 공부를. 역시. 아니, 그리고 이거 한번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보던 못 보던 네 전자기기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웹툰 작가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따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봐 주세요. 투자 많이 하시네요. 뭘 해요? 투자. 유튜브에. 투자. 유튜브에. 저 투자한 만큼 대가는 항상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도 또 공을 들이시고 있는 우리 부디입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부동산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 못 미뤄라는 이슈입니다. 앞으로는요 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이 조합 해산을 수년씩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조합 해산을 안 하고 몇 년씩 유지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법안까지 이렇게 통과된 정도면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문에 기사에 난 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갖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네.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줄 거 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늦추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렇게, 그, 임원 급여라든지. 왜냐면 유지를 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급여,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도한 퇴직금 같은 거, 그리고 뭐, 성과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불이 되면은, 나중에 찾아갈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조합 자금으로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좀, 1년으로, 하겠다 해서, 5월 29일 날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네. 이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과연 뭐, 조금 좀 성급한 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년으로 정해놓으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다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더라도, 네. 이 소송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 같은 걸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기부채납이 너무 과도했다 해서, 또 소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짓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학교 용지도 또 부담금이 너무 많다. 네. 이렇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그리고 또 시공사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시공사 상대로 해서 또 소송.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청산을 해버리면은 저분들이 손실이 좀 클 수 있죠. 재산상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물론 이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무조건 1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라 그러면은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정부 공포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이 돼서 업계에서는 올 연말 정도를 시행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금 상황 그렇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상속주택 제외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이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막기 위한 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개념이 뭘까요? 그게, 억울한 다주택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1주택이 있다 갑자기 2주택이 그래서 갑자기 되잖아요. 주택이 늘어난 경우 네, 그럼 이제 종부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아, 내가 뭐 받고 싶어 받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부모님 돌아가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지금 종부세 기준이 2020년도로 지금 땡겨서 그때로 하겠다는 거 많이 좀 낮춰주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만약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원래 6억이거든요, 다주택자들. 네. 6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이제 상향이 되고, 그리고, 연령 보유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공제도 받으니까. 연령 보유공제?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아.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규제를 지금 점점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 민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당연히 한 선거였는데 거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민심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크죠. 근데 어쨌든 새 정부 기조를 보면 전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뭐랄까요? 좀 완화 뭐 이런 퇴로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가 조금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본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규제를 풀겠다는 데 방점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주택자를 무조건 이제 투기 세력, 투기꾼, 다주택자 이걸 투기꾼, 이런 이제 공식을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순기능 네. 순기능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 집이 200채가 있어도 나는 내 집은 한 집에 살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건 그렇죠 그럼 199채는 세를 줄 거 아니에요 네. 월세든 전세든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민간에서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세를 주고 그럼 그런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이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0채까지는 너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기사 보니까 부산에 뭐 어떤 사람은 280몇 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집을 많이 가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게요. 제주도 좋아. 네.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2위로 꼽은 이슈입니다. 새 정부 이야기가 나오면 2분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주 2위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오세훈 시장 연임으로 인해서 신속 통합 기획 등 그간 추진해온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노후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저희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서울시 각종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많은데 저희가 지선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녹화이기 때문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디 생각은? 저는 뭐 어쨌든 여태까지 지금 1년 동안 네. 현 시장이 지금 1년짜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재선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엔 뭐 서울시 의원들부터 네. 구청장들부터 사실은 전부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쪽이라서 네. 사실 힘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뭐 구청장도 많이 지금 바뀌었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바뀌고 해서 맞아요. 이제는 뭔가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피는 데 상당히 지금 힘을 크게 얻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또 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나 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신통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이 핵심 아닐까요? 그렇죠. 신속통합기획이 가장 네. 대표 사업이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냐면은 그 모아타운이라는 네. 거 모아타운. 소규모 지역들 요즘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개발을 못하는 그런 네. 지역들 하나로 크게 묶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지 않냐.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날개를 달았다 싶어요. 날개를 달았다. 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뭐 35층? 그렇죠? 이런 얘기도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런 부분 또 고품질 임대 공급도 늘리겠다? 뭐 이런 공약들 이런 부분 사실 근데 모든 선거 때마다 이게 뭐 지금의 여든 야든 규제 완화 공급 계획은 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엔 제대로 좀 될까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뭐 야당이고 네. 이 정부는 여당이야. 그럼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좀 호흡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지금은 뭐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힘을 얻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서울시장 그 1년짜리 네. 됐을 때만 해도 크게 뭐 좀 알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준비를 꽤 많이 했네. 거의 10년 동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동안. 그래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현 정부 정책과 같이 발을 맞춰서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공들였던 그런 사업들 구상을 했던 사업들이니까 네. 진행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는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나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1위까지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슈 오늘 이번 주 1등입니다. 1위 저희가 꼽은 건요. 서울 매매주택 10채 중 6채는 빌라입니다. 며칠 전 올 상반기 서울 주택거래량에 관한 집계가 발표돼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은 바가 있는데 저희도 이 소식 1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신에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4월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 6,120건 가운데 빌라가 차지한 비중이 3,808건 그러니까 62.2%를 차지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사실 비슷한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오세훈표 이제 개발 이슈까지 저희가 묶어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빌라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어디에 앞으로도 관심을 둬야 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빌라가 일단 가장 많은데 강북구예요. 네. 그다음에 강서구가 거의 83.1% 동률
은평구, 양천구, 도봉구.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 그 빌라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죠. 네.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지역들? 강남이 아니다. 강남이 아니다. 강남이 아니네, 전부. 예. 이게 전부 다 이 노후 주거지들, 노후 주거지. 예, 오래된 그런 동네들. 그렇죠? 노후 주거지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격들이 좀 저렴한,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그냥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빌라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무조건 그냥 저렴해서 많이 산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빌라 투자하는 건 물론 이제 가격이 싸서 투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에 핫 이슈가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 개발. 네. 그러니까 낡은 동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낡은 동네가 새 동네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네. 근데 우리가 재개발하면은 계속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재개발 언제 되냐? 야, 10년, 20년도 걸린다는데 잘못되면 20년 걸린대. 이렇게 얘기하면 늘 많거든요. 돈이 엄청 묶인다. 네, 묶인다, 장기가. 이거 돈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재개발은 단계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그냥 동의서만 걷는데, 동의서 뭐 20% 걷었대. 이러면 가격 한 1억 이상 무조건 뛰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그런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이 뭐 10년 후 20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생길 때 그때 생기기 전에 사서 움직임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이익을 차익을 남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투자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 빌라빌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 쓸 수 있고. 편하시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역시 투자를 해야 돼. 다음 주에 좀 바꿔드릴까요? 아닙니다. 대신 쓰실래요? 부디가 이렇게 쓰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야죠. 역시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편리해지네요.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편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 보죠. 지금 추세로 봐서 사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역전한 게 지금 꽤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지금이라도 있습니까? 투자처, 지역.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신당동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신당. 신당동이라는 곳은 예전에 나경원 씨가 국회의원을 할 때 신당 청구 약수를 연결을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곳이에요. 신당동 네. 역세권 개발. 자,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계속 뭐 낙후된 동네로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역 주변 중심으로 해서 신당동 하면은 신당역, 그다음에 약수역 청구.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바뀐다는 거. 그래서 신당동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홍동구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용성. 네. 저는 처음에 마용성이 뭔가 그랬어요. 솔직히. 용산. 요즘 말을 줄여서 자꾸 얘기를 해서. 예, 그래서 마포구, 홍동구, 용산구. 그렇죠. 그래서 마포구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이 할 때가 많지가 그렇죠. 않고요. 성동구는 다 지금 뭐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엄청 지금 떴죠. 거기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다 재개발이 됐지만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답동이라는 곳이 지금 남아 있다. 그리고 용산. 그렇죠. 용산. 용산구. 이거는 뭐 용산은 옛날부터 용산 그 노래를 그렇죠. 불렀죠. 옛날부터. 네. 용산은 개발될 거다. 국제어무지구를 비롯해서 정말 호재가 많은 곳이 용산이에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한 3억 이렇게 있는 분들은 용산에 좀 묻어두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자금이 2억대나 뭐 2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신당동, 용답동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까 자양 1구역 재건축 네. 얘기했는데 그 자양동 쪽에 그 모아타운이 있거든요. 네. 모아타운.
이런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쪽이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중심 지역을 찾아보고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열심히, 예, 열심히 소품을 팔아서, 예, 발품이 아니고 손품을 팔아서. 요즘은 손품이라고 하죠. 네, 열심히 검색. 네. 예전에 저희 때는 발로 많이 다녔는데, 발품. 예, 네. 예전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요즘 다 이제 손으로 다 해도 되니까. 네. 손품을 팔아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만약에 결정을 못 내리겠다 싶으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 채널은 또 이제 낚시라고 하는 그런 거는 최대한 이제 지양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로 이제 방금 내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품도 당연히 팔아보시라고 부디가 강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방송에서 전부 설명드리기가 진짜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부디? 아, 그럼요.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투자금이 한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1억, 예전엔 1억이었는데 2억 정도 하죠. 투자금이 한 2억 원 있어요. 재개발 투자처 중에서 인기 높은 노른자 지역도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2억 원. 네,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네. 노른자 근데, 지역, 중심 지역? 그렇죠. 2억이면 중심 지역 들어가는데,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해 자양사동에 8월 9월달 투자하실 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이게 물건 나가면 없다. 네. 네,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지만은 그때 투자 못 했거든요. 한 분들은 그러니까. 뭐 대박이 네. 된 거고 못했어요. 그래서 개발 좀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 그게 네.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판단을 하고. 근데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부동산은 아니래지 전문가 또 물어보면 전문가도 다르게 얘기하지 아유 헷갈려 이거 아유 저 하여 이거 저거 다 귀찮아 하지 마 코인이나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신중하게 잘 보시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긍정 마인드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항상 열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 나쁜 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열 가지 중에서도 한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서 하려고 해야지 그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투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네. 자, 여기 부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네이버 폼, 뭐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슈였습니다. 차라리 내 집 샀어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DJ 채널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 코너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겠어요. 직접 통화해서 시간 제한 없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 선물도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또 무료 상담이죠.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더보기 댓글란에 네이버 폼 양식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예, 날씨 좋습니다. 네, 예. 날씨 좋고 그런데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그죠? 예, 예. 네, 네. 어떤 점인지 저희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 네. 한 2년 전에 네. 인천 북경에 있는 대림 아파트를 아들한테 그 아들 앞으로 증여를 해줬거든요. 아, 네. 증여를 해줬는데 네. 그 아파트가 향후에 네. 거기가 이제 그 BTX 비노선이 그 북경역으로 이제 그 다니고 다닌다고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저런 뭐
약간의 호재가 있어서 하나 저기 증여를 해줬는데 그 향후 그 전망이라든지 그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아드님 앞으로 인천 부평의 대림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시고, 그쵸? 예. 네, 이쪽에 뭐 GTX 비노선이라든지 교통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이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네, 수 있나? 그 옆에 네. 또 그 뭐 미군 부대인가 뭐 맞아요. 뭐 그게 새로 뭐 좋게 전 뭐 조성을 한다고 네, 그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공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나라는 점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디 만나보시고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 전에 그, 예. 저기, 한정원의 부동산 카페를 제가 자주 시청을 했었거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요즘 방송을 안 하시는가 봐요. 방송국에서. 예, 유튜브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방송도, 그렇습니다. 방송도 이제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예, 일단 유튜브를 예. 좀 열심히 지금. 우리 예, 예.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또 봐주시는 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셨네요. 예. 네. 자, 지금 여기 부평 대림 아파트잖아요. 예, 예. 예, 대림 아파트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평역하고는 이제 두정구장 차이에요. 부평시장역 건너서. 예. 두정구장이고. 예,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이 아파트는 이 오히려 부평시장역하고 부평구청역하고 오히려 더 가깝죠? 예, 예. 예 역세권이에요. 다니는데, 예, 예, 예. 역세권이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미군부대. 예. 부지가 이쪽 GM 이 공장이죠. 자동차. GM 공장 예, 바로 예. 옆에 있거든요. 여기. 예, 미군부대. 예. 그래서 미군부대도 이쪽도 지금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2025년도까지 이제 뭐 이쪽을 다 이제 개발하겠다.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들이 예.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네, 있고, 저 요, 위쪽에, 부평구청역 쪽에, 요쪽에 소규모 아파트들, 요거 예, 이제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뭔가 하려고 또 하는 움직임도 있고. 주변에 뭐 좀 그런 움직임은 감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예. 이쪽이 사실은 부평에서는 그 나쁜 곳이 아니에요. 부평에서는 괜찮은 곳이거든요. 예, 예. 예, 부평에서 괜찮은 곳인데,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 아파트는, 이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가 이거 30년이 넘었잖아요. 89년도 준공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요.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220%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건축이 조금 힘들어요. 예, 리모델링이나 뭐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리모델링은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그 평형대가 뭐냐면은 20평대하고 20평대가 있거나 30평대가 있거나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이 추진하기가 가장 그 아주 효율적인 이 규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아파트가 20평대,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리모델링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역세권이고, 그래서.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가, 여기 이제 부평 구청역에서 이쪽에 부평 이 시장역까지 이쪽이 지금 이제 좀 정비를 해서 도시 재생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이 뭔가 바뀌긴 바뀌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내 아파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래되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뭐 움직이고 있어요. 가로주택이든 뭔도 하려고 움직이면은 그 여파가 다 주변에 다 번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뭔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는 맞아요. 예. 예,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직접적으로 좀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여기 부평역도 GTX-B가 들어오잖아요. 예, 예. 예, GTX-B가 들어오는데, 두정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거리가 좀. 두정구장. 물론, 호재는 분명히 되지만, 우리가 호재가 크게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 그, 역세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바로 GTX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큰 호재인데, 이건 조금 호재에서
간접적인 호재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직접적인 호재보다는 간접적인 호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가격은 지금 많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올랐겠죠, 그렇죠? 2년이 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그 2억 8천 주고 그 증여 사가지고 증여했거든요. 예예. 예. 근데 뭐 한 4억 뭐 한 중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한 2억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예예. 예. 2년 전에 사서 2억 가까이 올랐으면 작게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격으로. 비율로 따지면. 그럼요. 높은 거죠. 예,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호재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가 있고, 굴포천 뭐 복개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하여간 주변이 많이 바뀌는 건 맞는데, 시간이 그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여기는 가지고 있어서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손실이 날 그런 지역은 아니다. 아, 예. 예, 그런 지역은 아니고, 단지, 투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직접적인 호재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호재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호재가 돼서 아파트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여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평대, 3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과 더불어서 충분히 리모델링이든 뭔든 바꿔갈 수 있는 아파트라서 저는 여기 증여하셨으면은 지금 2억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여를 하면 5년간은 그 못 팔죠. 뭐야? 예. 매도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금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요. 예예. 예. 예, 그때 돼서 좀 약간 뭐 GTX-B도 뭐 조금 뭐 무슨 뭐 아직 착공은 안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그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예예,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 부동산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면 그때 5년 돼서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리모델링 소식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GTX 소식도 있고 여기 있으면 좀 그때 좋은 호재일 때 이제 또 팔아가지고 어디 서울 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저희 고객 중에서 지방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예, 포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대구 뭐 정말 지방에서들 참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 내가 포항에 살든 대구에 살든 사는 거야 내가 편한 곳에 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서울은 진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저 뭐라도 저 해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드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요걸 좀 타이밍을 봐가면서 서울 쪽으로 옮기시는 그런 선택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뭐 관심을 갖고 부동산을 알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좀 더 나은 그런 재테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역시 이제 아드님한테 증여를 예. 하시면서 그래도 계획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신 것도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증여는 5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중장기로 보고 계획을 세워봐야 되니까 그때 돼서 좋은 일이 여기 있으면 좋지만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면 서울 쪽으로 또 생각을 해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한국 경제 방송할 때 네,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촉촉하게 감성에 젖으셨는데 아니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생방송을 저희 했죠. 같이도 했지만 네, 제 이름을 걸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네. 지금은 한정훈의 부동산 DJ 이제 뭐 다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죠.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진짜. 네.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이 유튜브도 점점 구독자님들께서 또 늘고 계시고, 늘 겁니다. 네, 이렇게나 많이 관심 가져주시니까요.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가 시원하게 또 드실 수 있게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독자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 네, 다음 구독자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디가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서울 강진구에 있는 그 자양동 롯데 캐슬 리버파크에 예.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입주 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요. 오, 자양동 부디가 자양동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동네. 네. 그러니까. 예. 자양동 너무 좋죠.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예. 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양동이 일단 그 서울시장이 지금 자양동에 살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이.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여기가 롯데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자양 1구역이라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의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10억대 30평대면 한 30평대예요? 20평대? 30평대? 30평대. 네, 30평대면 한 10억대 이때 이렇게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0억 넘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전매금지라서 이렇게 그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0억은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더블 이상 올랐다고 저는 보여지는 곳인데 중요한 네. 거는 바로 요 옆에가 성수동이잖아요. 네. 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서 여기 다 지금 재개발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어마어마하게 가격 비싸죠.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 자양 4동 지금 요쪽 라인도 이쪽 라인도 지금 자양 여기가 1구역, 2구역 해가지고선 신속통합계획 지난해에 넣었다가 떨어져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묶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도 네. 지금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있고 여기도 개발을 할 거고 지금 이 롯데는 이미 지금 한참 이제 뭐 거의 2023년도 뭐 입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조금 더 뭐 걸릴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건대입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앞으로 제가 늘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자양동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그 이쪽 라인이 노후돼 있는데 노후된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양 1구역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구역도 여기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결사반대부터 해서 빨갛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냥 그 난리법석을 치던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재개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가치가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쪽 라인 요 바로 붙어가지고 이쪽 라인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아타운. 네. 예, 모아타운으로 해서 모아서 이렇게 지금 구역을 다섯 개 구역을 해서 이쪽을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그래서 조금 어렵고 이쪽이 지금 그 모아타운으로 크게 지금 다섯 개 구역으로 진행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양동 이쪽 한강변이나 그리고 성수동 옆에 이쪽에 그리고 자양 4동 쪽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자양 2동이 있거든요. 이런 네. 이쪽으로 가면 자양 2동인데 이런 곳들이 앞으로 다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 그 바로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 라인은 모아타운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싹 바뀔 것 같아요. 전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커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20억이 넘었다라고 치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얼마나 갈까요? 예, 지금 만약 1억이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한 21억? 요 정도 호가는 요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은 이게 25억 갈지 아니면은 30억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즉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양꼬치 거리라고 해서 이 바로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 라인이 상당히 그 복잡 다단한 곳이에요. 노후도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쪽도 모아타운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쪽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건대 입구도 가깝거든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한강변도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절대 매도를 하면은 엄청나게 큰 후회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올랐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네. 여력이 만약에 투자금이 좀 여력이 있다 하면은 지금의 화두는 이 개발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번에 또 재선했잖아요. 현 시장이 1년하고 네. 다시 이번에 4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힘을 지금 엄청나게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파고들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 항상 우리가 뭐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여기 계시면 그렇게 투자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 너무 괜찮은 곳이니까 가지고 계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전망이 좋대요. 구독자님.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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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네.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상황 보시면서 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양동. 자양동 가지고 계셨네. 그리고 모아타운. 제가 거기 맨날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 올라가는 건 금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파는 게 어렵지, 밑에 맞아요. 지하 파는 게 어렵지, 맞아요. 올라가는 건 그냥 뭐 금세. 근데 입주를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사실 전망이 궁금하다 전화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죠.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네네. 자, 고민 해결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부동산 상황은 계속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중간중간 궁금하실 점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고요. 커피도 시원하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속해서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디는 잘 들어보시고 또 고민을 잘 들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역시 투자는 부동산이다 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입니다. 올해 초 친한 교수님이 모 코인 투자를 강력 추천하셔서 저도 투자금까지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투자를 안 했으니 망정이지.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아둔 투자금 약 2억 원이 지금 잠만 자고 있어서 부동산에 넣어보고 싶은데 마치 지금 지방선거 이후 서울 재개발 관련 소식이 자주 들리기에 답심리동과 상황심리역 부근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돈이라 그런지 부디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네요. 라고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코인이 뭐 루나 테라 사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휴지 조각이 된 코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2억 원을 넣으려고 준비까지 했다가 일단 안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 입장에선 참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거를 부동산에 넣어볼까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코인은 뭘 해야 돼요? 코인은 모르겠어요. 그때 코인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약에 네. 그 코인 하고 싶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게 코인이 참 잘 나갈 때 얘기고 지금은 무섭네요. 저도. 저는 그래서 안 해보셨잖아요. 네? 코인 투자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합니다. 역시. 저는 모르는 건 안 해요. 그럼 부동산만?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걸 하고 싶어도 항상 우리가 내가 알고 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도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다 음식도 만들 줄 알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직원을 쓰고 내가 맞아요. 안 하는 건 상관이 맞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방장한테 맡기면은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주방장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자분들이. 네, 그래서 저도 알아야지 뭘 네. 하지. 그렇지 않고서 섣불리 이게 남의 그 얘기 듣고. 근데 그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주 젊은 부자들이 급증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없어. 네. 나도 없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지? 아무튼 많대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좋은
공부를 하신 것 같긴 하고요. 부동산도 이제 좀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하시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부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입지가 이게 상당히 둘 다 좋은 곳이에요. 동대문구 답신리, 그 다음에 여기 상암지구 성동구거든요. 성동구인데 아, 답신리역 쪽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이쪽 라인이 이쪽이 예전부터 노후도는 상당히 심합니다. 노후도도 심하고 이 상황심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또 노후도가 심해. 입지는 둘 다 좋죠. 역 근처고 성동구고 하나는 동대문구고 그 시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입지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2억 정도를 만약에 이런 데들은 아마 신축 같은 경우는 한 1억대 투자. 여기도 뭐 1억대 아니면은 오래된 것들은 1억 이하짜리도 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답신리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일단 가격이 싸죠. 네.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싼 걸 뭐라고 해요? 비지떡. 그렇지. 싼 게 비지떡이다. 맞아요? 네. 그게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쪽에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 상황심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왕심리 주민센터 이쪽 라인으로 이쪽이 이제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으로 떨어졌어요. 신청했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쪽은 확실하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 모르는데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이쪽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여기도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은 자 지금 답신리보다 제가 이쪽은 용답동이 여기거든요. 답신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답신리, 동대문구 답신리, 이쪽은 용답동이에요. 이쪽 네, 라인은. 네, 네. 양쪽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입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로 이쪽 용답동이 여기 전체가 여기가 상당히 노후도가 여기도 만만치 않게 심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도 노후도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쪽은 더 심해요. 근데 여기가 상가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 이쪽 라인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청계자이라고 해서 청계자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청계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한참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엔 전부 반대했던 데인데 지금 여기가 스타트를 끄는 거야. 여기가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쪽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쪽은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가 뭐예요? 이 청계천이잖아요. 청계천 물도르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청계천이 막 범람이 됐어 이쪽으로. 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기 개발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던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든지 아니면은 신당 청구 약소 이렇게 있는데 네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신당역이잖아요. 네. 여기 청구역. 네. 밑에 가면 약소역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신당 청구 약소 요번에 중국 구청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공약이 뭐냐면은 신당 청구 약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여기를 이제 복합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당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네. 그 금액이면요 네. 충분히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모아타운 네. 여기는 지금 확정이 됐죠. 네. 모아타운은 지정이 된 곳이에요. 돼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이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시세가치가 큰 거예요. 이쪽은 지금 3개 구역으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억이면은 충분히 여기 들어오고도 남아, 돈이. 이런 데는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신당역은 완전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호선, 6호선. 청구역도 또 더블 역세권이고 다 더블 역세권. 중구.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노후도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글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도 알겠지만, 앞으로 시장의 차별화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이 크게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 점점 이제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투자를 할 때 중심 지역적으로 어떻게든지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여기 금액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찾아서 가야 되겠지만 네. 최선책이 있는데 자꾸 차선책부터 찾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도 지금 여기도 신당 19역이라 그래서 이쪽도 이거 19역이에요. 신당 19역. 네. 여기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넣었다가 떨어져서 토지거래 허가액을 묶이면서 가격이 확 올랐죠. 본래 여기 아까 비싼 동네죠. 바로 여기 신당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으니까 이쪽은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이고 그리고 일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청구초등학교 이쪽 라인은 여기는 또 이제 공공으로 재개발 공공이 아니고 여긴 신당 8구역이네요. 신당 네. 8구역이라 그래서 재개발 지금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들이 이제 다 서서히 바뀌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뀔 때 빨리 여기에 탑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더 난적으로 좀 움직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부디 2억 원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은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두 군데 지금 보셨다고 제시해 주시는 지역이 베스트가 아니다. 최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는 차차 선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지금 보신 예. 곳은 예. 저희에게 보신 곳은 보셨다고 말씀해 주신 두 곳은 답심리동하고 상황심리역 부근인데 여기는 한 4차 선책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될 것 같다라는 충분히 됩니다. 예,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네. 예. 2억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예.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지금 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 통화도 할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점 또 고민되시는 점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 그 시기에 굉장히 안 하신 거는 일단 뭐 태풍을 잘 피해 가신 거고요. 이제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시해 주신 요런 방향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요. 부디의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수 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한수를 예. 부어주실 건가요? 우리 홍 아나운서는 네. 집이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면 큰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투자용과 작은 게 아름답다. 투자용과 아니 힌트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힌트는 아니고 투자용과 네. 거주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거주하면서 이제 산다 가정을 거주. 하면 저는 의외로 맥시멀리스트예요. 이렇게 미니멀리스트가 못 돼요. 물건이 많아지더라고. 좁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네요. 대형 집에 왜요? 그럼 얘기가 잘 안 돼.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 오늘 주제가 네. 소형주택이 과연 대세인가? 이런 거거든요, 소형주택. 근데 이제 개취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도 소형주택이 대세예요? 그게 맞아요? 글쎄요. 소형주택이 아, 대세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대세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의 한수는? 소형주택이 네. 대세라는 걸 맹신하면 안 된다. 아. 지금 뭐 전부 다 소형 하잖아요. 이제는 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등 하면서 소형주택이 대세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소형이 매매가 그래도 가볍게 좀 빠르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투자로도 선호한다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금액이 가벼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 소형주택이라는 게 소형 네. 네. 소형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2000년도에
2008년대 금융위기 이후에 소형주택 대세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은, 이 건설사들이, 2000년도에 건설사들이, 전부 다 중대형을 공급을 했어요. 2000년도에. 중대형들을 막 열심히, 왜냐면 중대형을 하게 되면 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네. 중대형 위주로 공급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형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섰는데, 근데 지금도 소형이 많을까요?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형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할 때. 조사 안 해봤지만 소형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맞아요. 소형이 좀 더 많지 않아요. 소형이 많아요. 아직 그렇죠. 지금 어떤 단지들은 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소형으로 전체 중에서 소형으로 20평대 이런 것들이 뭐 70% 되는 단지들.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단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데 이제 바람직하지 그게 않은 게, 아파트 단지에 네. 소형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형의 기준이 뭐예요? 20평대까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소형만 있으면은 네. 돈이 많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와 살아요. 그래서 본래 아파트 단지는 큰 평형대, 작은 평형대도 있고 큰 평형대도 있고 중간 평형도 있고 이렇게 다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골고루 그래야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지 소형 평형만 있으면은 전부 다 소형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파트 가치도 커지지 않을 뿐더러 별로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네. 돈이 많아. 우리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초년병 때 신입사원 그때 차가 어디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근데 돈이 이제 조금 모였어. 그럼 뭐 어떤 차를 사야 돼요? 좀 모였어? 좀 초년생이에요? 모였어. 그럼 뭐 경차부터 사는 거 그렇지, 경차지, 당연히. 네. 돈이, 근데 돈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해서 더 10년 지나서 이제 중간 간부가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점점 커지겠죠. 네. 내가 로또에 맞았다. 아유, 그럼 말해 뭐해. 말모.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선진국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선진국들도 소득이 높아지면은 다 평형대가 커져요. 이게 보면은 선진국들도 네. 평형대가 다 커져. 소득만 높아지면은. 그래서 이게, 미국도 50년 동안에 1인당 주거 면적이 두 배가 넓어졌어요. 아,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넓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한국과 유럽 연합 국가의 주거 수준 비교 연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인당 주거 면적이 네. GDP가 올라가면은 GDP가 올라가면은 커진다는 거예요. 1인당 주거 면적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2008년도에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27.8제곱미터 네. 했다가 2020년 네. 20년이면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12년 지났죠. 그렇죠? 지금 33.9제곱미터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게 16년까지 나왔는데 2020년에는 네. 2020년에는 33.9예요. 33.9제곱미터. 네. 그러면은 여기 2010년도 33.2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점점 지금 면적이 커져. 결론은 뭐냐면은 인구 분할에 의해서 가구 세대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살다고 하더라도 저는 혼자 살아도 큰 평형대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이 네 개.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방이 4개씩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방 하나에는 음악 감상실, 방 하나는 도서실 다 꾸미면 돼. 하나는 이제 그 외부 손님 들어오면 이제 잠재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소득이 높아지면은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워지면은 더 큰 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형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물론 소형이 공급도 많고 소형이 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네. 이 소형 대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고 뭔가 영원할 리는 없다. 꺾이는 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소용이 대세니까 무조건 소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맹신하지 말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이 네. 소득 수준이 네. 높은 지역들은 네. 큰 평행대로 가는 거고요. 네, 소득 수준.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은 소형 평행대로 가겠죠.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형이 대세가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그 평행대가 몇 평행대 정도로 생각하세요? 평균 평균. 아파트 평균. 30평대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강남은 40평대가 기본이에요. 평균이. 예, 40평대가. 오,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소득이 높은 동네일수록 이 면적이 커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능력만 되면은, 네. 큰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형 주택 대세 뭐 이런 건 아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 대세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지역에 따라 틀리는 거지, 아하. 그게 정답은 아니다. 오늘 부디의 한수는 그러니까, 아, 소형 주택이 대세다, 뭐 대형 주택이 대세다, 이거는 맹신할 사항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소득에 아까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네. 매매할 때는 역시 소형이 잘 팔리죠. 그렇죠. 가벼우니까 네. 소형이 팔리지만 결국은 내가 거주하면서 살 집들을 가만히 쭉 여기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더라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형 주택 대세라고 해서 아, 나 40평대 아니야 너무 커. 30평대 너무 커. 20평대도 요즘 뭐잘 나오지 구조가 그러니까 20평대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은 큰 평행대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뭐 이렇게 그 부분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20평대 사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이제 부모님들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그왜 그러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손자도 오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뭔가 그래도 잘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큰 집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맹신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을 잘 보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는 소형을 사야 되겠구나. 여기는 큰 평형대를 사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평형까지도 고려를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신 있는 부디의 한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매일매일 사실 함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송 풀 영상이요. 매주 금요일에 올라가고요. 한 편씩 공개가 돼요. 그리고 평일에도 매일매일 짧지만 클립 영상을 저희가 부지런히 올리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참여 많이 해주실수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맞죠, 부디? 예, 그렇죠.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문자. 문자, 이메일, 네이버 네. 폼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제가 또 바쁘면은 저희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고 나면 분명히 남는 게 있는 부디 채널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매일매일 매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행복.